안녕하세요. 브리지 코리아입니다. 저희가 이 모하비 차량도 세라믹 언더 코팅이 시공된 전, 그리고 시공 후, 세라믹 언더 코팅이 시공되기 전후에 그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라믹 언더 코팅 시공되는 과정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모하비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약 일주일 전에 올려드린 그 올류 렉스턴 세라믹 언더 코팅 전후에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 테스트를 해서 올려드린 게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이 있는데, 예, 모하비 차량도 시공 전후에 한번 체크를 해볼 테니까 자,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 시동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계기판을 보시면 현재 22km 주행했고요. 연료 게이지의 연료는 반절, 그리고 엔진 온도는 한 칸에서 3분의 1 정도 자, 올라가 있는 이 상태입니다.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 후에도 이거하고 동일한 조건에서 소음을 체크할 거예요. 자, 지금 바로 소음 체크하겠습니다. 자, 소음은 정중앙에서 체크를 할게요. 자, 소음이 51 정도 나오네요. 51. 자, 현재 시간은 4시 31분이고요. 작업이 완성이 되면 작업 완성된 후에 실내에서 소음을 체크하겠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세라믹 언더코팅 지금 준비 작업이 끝났어요. 자, 보시면은 자, 가까이 한번 보세요. 자, 천천히 보세요. 자, 이렇게 볼트. 자, 볼트 보이시죠? 볼트. 이런 볼트 부위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 이 로터, 캘리퍼,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보시는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 네, 사륜 구동이죠. 드라이브 샤프트, 엔진 미션 쪽, 자, 여기 미션 쪽이랑 엔진, 그리고 이 엔진 밑에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구성을 하고 있는 부품들 중에 중요한 부품들, 고무 부싱이라든지. 고무부싱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이 얼라이먼트를 보는 볼트예요. 이 볼트 너트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마스킹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공구가 있어요. 공구. 이 공구로 이 예를 들어 사고가 났거나 부품을 갈아야 될때이 볼, 이 이 공구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언더코팅 그냥 해버리게 되면은 볼트 규격이 달라져요. 그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트들은 전부 다 차에 차 하부에 있는 볼트는 전부 다 이렇게 마스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하비, 뭐 렉스턴 같은 이 프레임 차량들, 이 프레임 구조로 되어 있죠. 구체적으로 승차감은 안 좋지만은 차가 굉장히 튼튼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차량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임 전체에 다 용접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도 용접. 자, 용접. 자, 쭉 용접이에요, 다. 전부 용접입니다. 이렇게 용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언더코팅을 해야 좋다라고 제가 프레임 차량들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용접 부위 때문에 그래요. 용접 부위가 많으면 왜 해야 되냐? 자동차 하부에서 녹이 가장 빨리 나는 데가 이 용접 부위예요. 용접 부위. 그리고 엣지. 엣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기 프레임을 보시면 여기는 그냥 굴곡진대고, 여기는 단면이에요, 단면. 자, 여기 단면. 이렇게 잘린 부분. 이런 단면. 이걸 엣지라고 그래요. 이 차량 하부에 보면 엣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엣지, 용접 부위, 여기서 녹이 나는데, 엣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차 하부가 전체적으로 도색이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용접된 부위는, 처음에 도색을 해서 나와요. 그렇지만 용접 부위가 도색을 해놓으면은 새 차가 출고가 돼서 보면은 도색이 똑똑똑똑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되어 있는 부위가 녹이 제일 빨리 나는 거예요. 자, 지금 겨울철이고 지금 눈도 한번 왔죠. 눈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을 뿌립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이 묻죠. 그리고 나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1년도 안 돼서
이미 녹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코팅은 모든 차량이 필수긴 하지만 그나마 더 꼭 해야 되는 차량이 뭐냐면 이렇게 프레임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용접 부위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용접 부위 한번 쭉 보여주세요. 용접 부위에는 언더코팅, 뭐 세라믹 언더코팅을 하기 전에 이렇게 환원제 작업을 먼저 합니다. 환원제. 이 환원제는 뭐냐면 녹이 나기 전에 언더코팅 하기 전에 하는 건데 자 언더코팅으로도 막을 수 있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막는 거예요. 환원제로 녹이 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 환원제로 저희가 이 환원제 서비스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모하비 더마스터 엔진 아래쪽이에요. 엔진 밑에를 지금 받쳐주고 있는 이 서브프레임들 그리고 엔진 그 일반적으로 뭐 그랜저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구조가 조금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뭐 렉스턴이나 모하비 차량들은 한 시간가량 더 걸립니다. 준비하는 작업이 보통 차량 언더코팅 하기 전에 준비를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는데 자, 이 차량이 거의 4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두 명이서 했을 때 혼자서는 더 걸릴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천천히 한번 보세요. 라디에이터부터 해서 엔진 미션 그리고 구동 축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왜 그러냐면은 언더코팅 할 때 바닥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위쪽도 좀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100% 유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위쪽도 언더코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로우암도 위쪽 다 이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안쪽만 이 코팅이 묻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만 정확하게 이렇게 마스킹 준비를 해야만이 정확한 언더코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하비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통이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통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라믹 언더코팅이 들어가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 보세요. 자, 모하비는 이 사이드 스텝이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이 차 하체보다 녹이 훨씬 빨리 시작을 해요. 그만큼 이 스틸의 재질이 안 좋다는 얘기죠. 자, 이 녹이 제일 빨리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이드 스텝까지도 언더코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 할 때 같이 스텝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언더코팅과 함께 그 휀다방으로 같이 그 추가해 주셨는데 휀다방 같은 경우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휀다 안쪽 여기 보시면 이 안쪽 여기가 뭐냐면 자 이렇게 진동이 올 거예요. 이 진동이 오는 소음을 잡아주는 게 이 부틀매트입니다. 자, 소리가 틀리죠? 틀린가요? 네. 예. 소리가 이렇게 틀려집니다. 딱딱딱 나는 소리가 이렇게 바뀌어요. 투탁하게. 이런 소음을 잡아주는 게 이 부틀매트고요. 부틀매트를 치고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흡음재예요. 흡음재. 모하비 더마스터 차량은 머드커버 안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플라스틱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원래 맨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러니 소음이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주행할 때 타이어 노면 소음 그리고 휠 타이어가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은 공기가 휀다에서 돌게 돼요. 그러면은 이 공명음이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 공명음하고 이 타이어 노면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차단을 하는 게 이 흡음재입니다. 저희가 흡음재는 그 기저귀에 쓰는 그 솜 재질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스폰지 재질인데 이 재질은 불에 타지 않고요. 난연 소재예요. 그리고 물을 먹지 않습니다. 물을 먹는 소재는 물을 먹는 순간 이 흡음재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타지 않는 안전한 소재 저희가 이런 재질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세라믹 언더코팅을 이렇게 맡겨주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게 있어요. 서비스 중에 뭐냐면 1번으로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앞핸다입니다. 앞핸다 이 격벽이에요. 격벽 이 격벽을 보시면은 앞핸다에서 뭐 휠타이어 고속회전할 때 생기는 공명음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어 노면 소음 이런 것들, 그 일반적인 소음들이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실내로 유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엔다 격벽에 방음 폼매트. 자, 이것도 뭐냐면 불에 타지 않는 난연 소재고요. 이것도 물을 먹지 않는 소재예요. 그래서 기저귀 같은 그 솜 재질의 제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프리미엄 재질의 방음 폼매트 이거를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용접 부위에 환원제 적용하는 거, 그리고 언더코팅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이 마스킹 했던 이 볼트, 이런 볼트 너트들은 따로 알루미늄 코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 특히나 프레임 바디들은 이 안쪽 내벽이 훨씬 많죠. 하체 안쪽에 내벽, 이 바깥에는 언더코팅으로 녹부식을 방지할 수 있지만 이 안쪽은 방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쪽은 이너왁스를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이너왁스 좀 이따가 시공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 26세, 저희가 대차가 있어요. 장기 렌트카가 있어서 만 26세 이상 누구나 대차를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차를 맡기면 작업이 보통 8시간 또는 한 6시간, 최소 6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뭐 8시간을 기다리려면 좀 지루하거나 또 내가 볼 일을 봐야 되는데 못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차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하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언더코팅이 끝나고 하부에 언더코팅, 그 코팅이 시공되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마스킹을 했었잖아요. 그 마스킹했던 커버링과 마스킹을 싹 제거한 다음에 지금 제가 알루미늄 코팅제를 무료로 이 볼트와 너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볼트, 너트는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로 녹 부식 방지를 위해서 서비스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하부에 볼트, 너트 부분은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제를 서비스로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너왁스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노코크 바디나 프레임 바디 똑같은데, 프레임 바디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 안쪽에 내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너왁스가 좀 필수고요. 모노코크 바디보다 이너왁스 시공되는 양이 거의 한 3배에서 4배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너왁스는 이 고압으로 해서 이 하부 내벽에 360도를 코팅을 하고 쭉 나와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너왁스 노즐을 깊숙이 안쪽으로 넣고 이렇게 쭉 빼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너왁스 하는 거 보통 그 캔깡통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그 흉내내기식의 그런 이너왁스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너왁스는 코팅이 안 돼요. 이렇게 고압으로 안쪽 홀을 한 번에 쭉 360도 코팅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자, 이런 이너왁스 코팅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하부의 안쪽 내벽을 코팅을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어요. 자, 세라믹 언더코팅이 다 끝난 이 표면입니다. 자, 금방 보신 대로 볼트 너트 부분은 알루미늄 코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안쪽은 이너왁스를 저희가 다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마스킹을 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들, 고무 부싱,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자, 이런 구동 축에다가는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한 거고, 그리고 엔진 미션 쪽 보세요. 정확하게 미션 그리고 엔진, 이 주요 부품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커넥터 잭, 이 전장류죠? 전장류, 그리고 머플러 탈거했잖아요. 이 머플러에 연결되는 이
전기 장치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 자, 정확히 보세요. 자, 시공이 안 돼 있죠. 네,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전장류에서 오류가 나는 걸 발생할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전기 장치. 다음에 엔진 밑에서 한번 위를 올려다 볼게요. 엔진 밑에서 위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엔진을 받치고 있는 이 프레임들은 정확하게 시공이 됐고 자 엔진 쪽 이 엔진 쪽은 깨끗하게 시공이 안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하비 더 마스터 세라믹 원더 코팅이 다 끝났고요. 처음에 원더 코팅 시작하기 전에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했죠. 이제 장착을 하고 나서 장착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장착하고 나서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나 줄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조립된 영상을 다 보셨나요?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든 조립이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상태를 지금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하부 커버가 없어요. 이 모하비 차량은 하부 커버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사실 이게 힘든 게 뭐냐면 프레임이 차 이 측면보다 프레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카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만약에 카바가 있었더라면 더 하부 보호도 좋고 예를 들어서 높 부식 방지에도 좋겠죠. 근데 하부 커버가 없는 게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조립이 다 끝났으니까 차를 내리고 실내에서 소음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모하비 더마스터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세라믹 언더코팅을 시공한 후에 실내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자, 이 지금 현재 시공하기 전 상태하고 똑같은 동일한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에서 실내에서 얼마나 정수해졌는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는 똑같은 위치에서 정중앙에서 소음을 체크할게요. 자, 숨을 좀 참아야 돼요. 이거 찍을 때. 48 정도 나오고 있네요. 48. 자, 그러면 51에서 48이니까 약 3dB 정도 떨어졌죠. 자, 똑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렇게 세라믹 언더코팅은 시공하기 전후에 방음 효과는 그냥 덤이에요. 녹 부식 방지는 폐차 시까지 지속되고 반영구적인데 거기에다가 방음 효과는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1석 2조의 효과죠. 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 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 세라믹 언더코팅 그 세라믹 플러스라는 제품은 저희 브리지 코리아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16개 저희 지점이 현재 있죠.
각 지역에 뭐 번호를 전화번호를 모르시면은 1688-2526 무료 전화로 전화를 거셔가지고요 원하시는 지역에 이 번호를 누르시면은 그 샵으로 직통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 문의 상담 예약까지도 가능하십니다. 1688-2526은 무료 전화니까요 편하게 마음껏 전화를 걸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업로드 될 영상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세라믹 플러스 언더코팅 자 요즘 핫한 차량이죠 올류 렉스턴 자 렉스턴 모델 언더코팅 좀 그 저희가 최근에 올린 영상이 너무 핫해가지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차량도 세라믹 언더코팅에 휀다 방음 이렇게 시공되고 있는데 이 다음 영상으로 업로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